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기독정병TV 말씀암송 프로젝트 요한복음 암송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verse 11 through 15, chapter 1 verse 11 through 15 가장 중요한 verse만 같이 외우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암송하고요. 끝나면 또 다른 거 이렇게 1장씩만 암송을 하겠습니다. He came to his own. 누구한테 왔다고? 그의 자신의 것. 그가 창조하신 거에 왔죠. His own. 오은이 자신의. 자신의 것. 자신의 것에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후가 아니라 후스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뭐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왔어요. 우리 그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He came to his own. He came to his own. 그가 왔다 그 자신에게. 그렇죠? He came to. He came to. 그가 왔다 그의 자신에게. 할까?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그녀의 자신의 백성이죠. 그의 자신의 백성이 did not receive him, did not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ceive him. 이거 receive를 welcome으로 바꿔대요. did not welcome him, did not welcome him, did not honor him, did not honor him.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did not worship him. 다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He came to his own.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people. 자, 오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 He came to his own. 왔는데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did not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어요. 11, he came to his people. He came to his own people,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그러나, but all, 모든 사람,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 Did receive him. 진짜, 진짜, really, really, 진짜. 나 너 진짜 사랑해. 영어로 뭐지? I do love you. I do love you. 해서 두가 이런 경우에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 나는 정말 정말 너를 사랑해. I do love you고요. 이거는 진짜 그를 영접한 사람, 진짜 예배 드린 사람들. But yet to, but to all, but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지? Who receive him. Who did receive him. 진짜로, 진짜로 믿은 사람들. 진짜로 did receive him. Who believe in his name.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여기 believe in 썼습니다. believe가 아니라 진짜 믿는 거. believe in his name. He gave you a right. 뭘 줬다? 그가 주셨어요. 주셨어요. 뭘 주셨죠? 권리를 주신 거야. 권리를 주셨어. 그 권리가 뭐냐면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 줬어.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권리야. 권리.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긴 거야.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셨으니까 그의 것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가볼까요? But to all, 누구에게? 누구에게? He came to his own, 그죠?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아, 근데 누구? 어떤 사람? He came to his own. 그가 그의 백성에게 왔어요?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근데 어떤 사람? But to all,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야.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Who did receive him? 진짜로 받아들이고 와 하나님 honor you, honor you 하고 뭐야 받아들이는 사람.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He gave a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He 어떤 사람?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Yet to all,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뭐야? 권리를 주셨다. 권리, 권리, 권리. 내가 잘한 거 없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권리 주셨어. 권리를. 그죠? To become children of God. 어떤 children of God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children of God은 어떤 사람? Born.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인데 not of blood. 자, of 나오면 소속이죠. 뭐뭐에 속한? 피에 속하지 않았어. Not of blood. Nor 또한 아니다. 또한 아니냐. Not or가 섞여서 nor 됩니다. nor. 자, of는 소속이야. 소속. 뭐뭐에 속하지 않았지? 뭐뭐에 속하지 않았지? of the will of the flesh. 자, flesh는요. 약간 육이라는 뜻인데요. 육체. 육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육적인
육적인 desire라고 해야 좋겠습니다. 자, 욕망에 의하여서, 욕망에, 어떤 사람이 욕망을 위해서 막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었죠. 그지? Not of blood, 혈통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하지 않았지? 혈통. 조상이 혈통이 아담에 속하지 않았던. 이렇게 뭐 해석은 상관없겠습니다. Who were born, not of blood, 혈통에 속한 것도 아니고,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그냥 어떻게, 그냥 욕망에 맞춰서 그냥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로맨스의 산물도 아니었다는 거야.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그죠? 육체, 욕망의 desire, 의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nor the will of man,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람 나왔을 때 뭐랬습니까? 자, of가 두 가지 뜻이 있댔어요. of 다음에 명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뭐예요? 뭐뭐에 속한이고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뭐랬습니까? 그 사람이 한 거랬지. 그래서 사람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 똑같이 그냥 의지라고 해석하면, 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사람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사람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의지한 것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지한 것에, 의지를 가진 것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어부다음에 사람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뭐뭐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랬지?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the love of God이랬어. 그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됐고요. The door of the house는 뭐랬지? The door of the house는 하우스는 뭐라고? 하우스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돼. 안 외워져요. 이거 구문을 알아야지 외워지지 그냥 막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안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명사 다음 어부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뭐 한 거고 어부 다음에 사물이 나왔지. 그럼 그거에 속한 거야. 그래서 door of the house는 문인데 어디에 속한 문? 그 집에 속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지한 그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육체에 속한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자, who were born, 그죠?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all who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he gav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were born?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지? Not of blood. 자, 혈통에 속한 거 아니었어. 그 다음에 not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그죠?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육체의 욕망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nor of the will of man.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에 속한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of God.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낳으신 거다. 그래서 of God을 하나님 의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f God입니다. 14절. The word became flesh. 그 말씀이 뭐야? 육신이 됐음에. 그 다음에 dwell. 거하셨어. 우리들 가운데 사이죠. 세 명 이상. 우리들의 가운데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사이에 가셨고 우리는 뭘 봤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았다. We have seen his glory. 자, 이건 원래 대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죠. Seen his glory.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요. Glory as 로써. 뭐인 거? 속한 것. 예수님이 그 올리선이 보여주신 영광이야. 그 올리선식. 여기도 이라고 해석해야 돼. 뭐 소속이라고 해서 상관없어. 그 아들에 속한, 그 독생자에 속한 것으로서의 영광이야. 그래서 the glory, we have seen his glory. 그게 뭐냐면 로서인데 뭐에 속한, 누가 보여주신 거야?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거야. 그리고 그게 뭐가 많다? Full of grace and truth야. 은혜와 뭐야? 은혜와 진리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전쟁이 진리의 전쟁. 아, 그리고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아, of the only son. 그 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자, glory인데 어떤 glory? Glory as 누구에 속한? 누가 하신 거? Of the only son. 누구, 어디로부터 오셨어? From the Father. 그리고 어떻다고? Full of grace and truth.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줬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뭐가 가득한 거라고?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진리와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And John bore. 잔이 뭐야? 잔이 그래서 이걸 증거하였다. 그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John bore witness. 뭐에 관해서?
About him, 그에 관해서입니다. And cry out, 그리고 소리질러 외쳤다죠. Cried out. 뭐라고 외쳤냐면, this was, 이게 그분이다. Was he of whom? 그에 관하여, 그에 속한 것, 그에 속한 거죠. 그에 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말했다. 그죠? He who comes after me,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ranks, 높으시다야, 높으시던데, 랭크가 높다, 계급이 높다, ranks, 높으시다, 내 앞에 계신다. 왜냐하면 he was, 그는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전에죠. 자, is는요, 두 개 있죠. 이다와 있다가 있습니다.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I am a boy. I am a boy는 나는 소년이다고요. I am, 목적어가 없으면 있다가 돼요. I'm in the house 하면 나는 그 집안에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he was, 그는 계셨다. 존재했다. 아니 뭐야? 계셨다라고 해석해야 돼. He was before me. 그는 계셨다. 나의 전에 계셨다. 태초에 계셨죠. 그죠? 그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이었습니다. So John bore witness about him and cry out. This was he of whom I said. 저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ranks before me because he was before me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의 그림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죠? He 처음부터 가는 거죠? 아까요? He came to his own. 그게 맞죠?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근데 어떤 사람? 안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겐?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진짜 받아들인 사람? Did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s name. 그가 뭘 주셨다고?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자, children of God인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Who are born이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Not of blood. 세 개 나왔어.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그죠? 그 다음에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누가 하셨다고? But of Go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And the word, 그리고 그 말씀이 어찌, 그 말씀이 오셨지?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죠? Dwelt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근데 글로리가 어때? Glory of, 누구에 속한 것? 누가 하신 것?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full of truth, full of grace and truth가 되겠습니다. 자, 영광이 뭐라고?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영광을 아는 게 뭐라?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다음 뭐래? 은혜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Truth, 진리를 아는 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해되는 게 뭐야? 그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ohn bore witness. John이 뭐야? Bore witness, witness를 했다. John bore witness. 누구에 관해서? About him. John bore witness about him and cry out. 그리고 소리쳤죠. Cry out. 그러니까 뭐야? 증거한다는 건 뭐야? 증거만 할 수 없지. 예수님이 계시네. 아니라 cry out. 와, 계시네. 뭐야? 열정적으로 가슴에서 막 참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지만 뭐야?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고 깨끗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John bore witness about him and cried out. 뭐야? 이분이 그분이다. This is he. 그죠? Cry out. 뜨겁게 말했다는 거예요. This is he. 그에 관하여 of whom 내가 말했어. I said. Of whom I said. 뭐라고 말했지? He who comes after me. 내 뒤에 오시는 분. He who comes after me ranks before me. Why? Because he was before 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같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채널은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광고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프로핏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같이 미얀마에다가 지금 기독정병학교를 지려고 합니다. 2천만 원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정병학교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